어, 진짜? 해피엔딩, 해피엔딩? 다 결혼해 주변에. 어머, 그지? 와, 결혼할 줄 몰랐네. 야. 와, 만호. 누가 있다. 왜 이렇게 어설프지, 사투리가? 네, 뭐 일하고 있지, 뭐. 야, 야. 가려고. 씨, 아. 좋겠다. 사이 봐서 그래, 그 언니 뭐 혼진나. 어?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네 결혼식이면. 어, 잘 되네, 라라하고. 라라도 같이 가야지, 무조건. 아, 그래? 좋지, 좋지. 네 자리 해놓을게. 아, 좋겠다. 씨. 굉장히 부러워하네. 아, 부럽다, 어. 부러워, 진짜. 네 만난 지 얼마 됐어, 지금? 우리? 응. 우리 만난, 우리 2873일. 뭐 저렇게 기억을 해. 2873일? 실화임? 우리 애들도 다 했는데 이제 니만 남았대. 아, 내가 마지막이다. 씨, 내 이 중에 내 마지막으로 갈지 몰랐네. 아, 부럽다. 내가 한번 그 사회하러 갈게. 어, 하여튼 고맙다. 어, 고맙대. 나도 어, 축하한대. 어, 어, 그래 잘해라, 니도. 오케이. 응. 잘해야겠다. 잘해란다. 나한테 잘하랜다. 나 잘해란다. 나한테 잘하랜다. 나 너한테 잘할 거다. 이렇게 꽁꽁 어? 싸서 잘할 거. 어? 아침부터 하죠. 자기야. 부러워. 굉장히 부러워하시네 두 분이. 아니 주변에 요즘에 결혼 엄청 많이 하지 않아? 언제지? 다 결혼이야 다 결혼. 지금이 결혼 시즌이야. 지금 결혼 시즌이야? 그래. 그럼 뭐 우리도 뭐 어떻게? 어머. 남들 결혼한다 우리도 결혼해? 아니 이젠 축하를 받고 싶기도 하고. 어머. 우리 주변에 축가나 이제 사회 봐주시고. 되게 도움 주신다는 분들 많잖아. 응. 근데 막상 연락을 드리려니까 우리 사회 유재석 선배님이 봐주시고 있는데 너 연락을 아니 그건 어떻게 드릴 수 있어? 아니 그건 결혼을 하면은 어. 하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결혼하면은 유재석 선배님이 사회 봐주십시오. 두 분이 얘기하면 당연히 사회 보죠. 네. 어. 어, 봐주면 최고지. 재석 선배님은 지켜요. 와 저렇게 구두로 약속한 것도 항상 지켜주시더라고. 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눈앞에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지? 친구 결혼식이잖아. 아. 친구 결혼식 사회나 잘 봐야지 우리나 잘 봐줘야지 지금. 아 그치 시안이 결혼식? 어 같이 보셨던 거구나 사회를. 엔조이 커플의 개그맨 손민수 이나람이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 어머 저렇게 사회를 봐주셨구나. 오늘 제가 해운대에 왔는데 아쉽게도 갈매기가 안 보여요. 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 그대로 사회자를 따라해 주셔도 네. 됩니다. 끊어졌네. 저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요. 따뜻한 마음 앞에 진심으로 사양합니다. 어머 묘해. 부러워해 눈빛. 와. 실제로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 나도 결혼식 갈 때 생각난다. 세영이, 세호형, 창이형 병재 축가해주고 아그 네, 축가, 혹시, 그 유명한 축가가 그게 제 결혼식 진짜요? 네, 네 그게 제 결혼식 저 그 축가만 한 30분 넘게 저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그거 보면 주인공은 난데 그 네 명에서 자기네 실력 뽐내느냐고 정신이 없었어. 그대와는 이거잖아. 네 맞아요. 아, 저 정도 옷차림이면 방송인 거 까먹은 거 아니야? 아 어머니? 와. 어머.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 아 왜 자기가 놀래? 어, 예.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이에요. 어 빨리 어 언니 봐 미안해. 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미안해. 청소하려고. 네. 근데 아... 미투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 저도 정리하다 깜짝 놀랐어요.
식사했어요. 안 들렸어? 예. 네. 어, 소속이 들린다고. 아 그랬구나. 제가 정신이 없었다. 어. 저희 차례예요. 아, 가야지. 빨리 하면 좋지. 아니, 빨리 하면 좋은데. 어. 어머니도 좋게 말씀하시는데. 라라가 왜? 라라가 아직까지는 너무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웨딩 플래너들이 다 알아서 짜줘, 시간서부터. 아 진짜? 그러니까 바쁘면은 그런 분들한테 딱 맡겨. 그럼 다 알아서 해줘. 아 너무 좋다. 그거 빨리 알아봐봐. 라라 성격은 그냥 확 밀어붙여서 일을 저질러야 돼. 엄마가 급하다 그냥 막 잡고 이렇게 푸쉬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제가 먼저 이렇게 일을 확 저질러려고 하진 않아. 결혼 같은 거는 워낙 아직 생각을 안 했던 애라 민수가 그냥 플랜한테 딱 맡겨서 예식 날짜를 정해와. 어머. 정해와. 그냥. 예식 날짜까지? 어, 정해오면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어머. 날짜는 보통 협의하고. 날짜 괜찮아. 그냥 딱. 어, 나는 오케이야. 그래, 허락해 주셨어. 어, 나는 언제. 어머, 너무나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어. 아, 걱정하지 말고. 진짜? 그러면은. 너무 예쁘지 않아? 오늘 공기랑 다 너무 완벽해. 날씨 너무 좋아. 너무 차려입었잖아. 좀 쑥스럽네. 한강일 줄 몰랐지. 아니야. 우리 언제 이렇게 입어봐.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셨다, 두 분 다. 데이트 룩이야. 그러면 나 차려입은 김에 인생샷 좀 많이 찍어줘. 오늘 내가 업로드 할 수 있는 거 막 건져줄게. 완전 알지? 나 이렇게 촤악 잘 100장, 찍는 거. 100장. 100장? 100장. 맛있는 거 먹고 인생샷 찍고. 어. 자기야 여기 사진 찍어줄게. 여기서 예쁘겠다. 응. 다리 길게 찍어줘. 알았어. 다리가 기신데 여기서 더 길게 어떻게. 아, 너무 예쁘시다. 예쁘게 나와. 너무 예쁘다. 진짜. 하나, 둘, 셋. 좋은데? 너무 좋은데? 잘 찍었지? 여기 왜 오냐고 오늘? 어? 아니 여기 안녕하세요. 예식장? 네. 예식장이에요. 네. 웨딩홀. 여기 왜 오냐고 오늘? 어? 아니 아, 여기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손민수입니다. 네. 예약을 했어? 오늘 예약을 했어. 어머. 한 번도 예약하는 거 본. 행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좀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못 말린다, 못 말려. 지금 왜 저러는 거야. 정말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좀 많이 당황했어요. 뭐였죠? 이제 결혼 준비 보통 다른 분들은 기간을 얼마나 두고 그런 거 궁금하다. 원래는 평소에 6개월 정도 이제 두고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기간을 두고서 미리 준비를 하세요. 어머. 와, 그렇게 미리 준비를 그러면 하나. 오늘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내년에 거의 하는 그쵸. 거네요? 그쵸. 맘만 먹으면 막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도. 진짜요? 네. 날짜는 대략 언제 생각하세요? 날짜는... 네. 아니. 네? 아니, 네? 그, 네? 누구랑 하는 거야, 결혼은? 내가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잖아. 세상에 제일 예쁜 그녀. 그녀랑 언제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녀랑... 이렇게 신랑 신부가 마음이 안 맞게 온 적이 있나요? 합의가 안 된 채로 오는 건 있나요?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설득하는 경우 본 적이 보신지 처음이시죠? 네. 우와. 우와, 너무 예뻐. 우와, 내 꽃 진짜 좋아하는데. 오, 이쁘다. 신부 대기실. 네. 어머. 되게 앉아봐. 아 여기 내가 왜 앉아? 어? 아니 그냥 한번 앉아봐. 그냥 뭐 소파는 앉으라고 있는 건데 뭐. 친구들이랑 가거나 이랬으면 되게 재밌게 봤을 것 같아. 하나하나 물어보고. 신부 대기실에만 와서 옆에서만 찍어봤지. 약간 이렇게 비어있는 데 또 처음이네. 잠깐만. 우와 진짜 우와. 우와. 너무 예뻐. 우와 일부러 오늘 진짜 의상 찰떡이다. 영업 잘하네. 우와 완벽하다. 임나라 최고 진짜. 잠깐만 이래도 돼? 너무 예쁜데? 잘 찍고 있는 거 맞아? 잘 찍고 있어. 열심히 한 초만 하고 결과물은 또 설마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대충 찍어도 너무 예쁘게 나와 자기야. 최고다. 봐봐. 어머. 어떡해. 이미 예쁘지 자기야. 어머. 오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저 혹시 드레스 입어볼 수 있나요? 엄마. 죄송한데 빠져들어. 결혼을 한 거야 될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와 대박. 꽃의 향기 너무 좋다. 와 예쁘다. 너무 예쁘지 자기야.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어서 못 걸어봤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고 내가 허락 맡았어. 여기 한번 걸어봐. 아 진짜? 어, 같이 한번 걸어봐. 야 저 버진 로드를. 너무 예쁘다. 자 어머 잠깐만. 기분이 어떻게 기분 진짜 이상할 것 같아. 신랑 입장. 장가 간다. 만세. 어? 만세.
지드래곤이야 뭐야? 나 저렇게 했었어. 내가 긴장 안 한 척. 넌 어떻게 너 워킹 어떻게 할 거야? 막 너 되게 막 진짜 댄서니까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되게 수줍게 할 거야? 어, 전화랑 그래도 수줍게 해야 되잖아. 되게 걸어보자 걸어보자. 나랑 같이 손 잡고. 키가 좋아서 약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매료되는 게 있는 거 같아. 어머! 뭐야? 어머! 어? 어? 이벤트가 또 있었네. 별일 것 같아. 아, 너무 애기다. 못생겼어, 손민수. 와. 우리 자기 결혼식 그 졸업식이다. 진짜 깜짝이었겠다. 진짜 깜짝이지.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이건. 와. 닮으면 어느새 입가에는 웃음꽃 또 살랑살랑 불어와 내게 와. 아 진짜. 아유 이렇게 고백하는 거네 진짜. 프로포즈 하는 거네. 뭐 있다고? 어? 설마 한다 한지? 우와해 귀여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유 우리 민수 결혼 너무 하고 싶어서 어떡하나 하고 싶지만 그건 난 천천히 기다릴 수 있어서 할 거야 멋있어 혹시 나중에 만약에 라라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어. 와 진짜 멋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옆에 세워줄게. 진짜? 어. 하게 되면 옆에 세워줄게. 힘든 일도 많았잖아. 앞으로는 힘든 일보다 더 행복한 일 진짜 더 많이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 알았어. 고마워 자기야. 너무 부끄러워하셔. 그러니까. 폰도 붙여가지고 조립이 아니라 이 완전체가 돼도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결혼은 진짜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남자면은 뭐 아, 할 수도 있나 약간 이런 가능성의 문이 조금 같이 살면 좀 열렸어요. 네. 같이 사니까 이제는 약간 동반자? 약간 가족? 진짜 잠깐만